할렐루야. 예수의 호사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첫 수요일인데요, 그 저희들이 10분 전부터 함께 찬양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질 텐데 이번 9월부터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7가지 기도 제목들을 거의 매주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들을 정리해서 앞에 비춰줄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이후에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30분 기도 인도자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셨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일찍 오신 분들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제가 따로 기도 제목을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부, 기도의 부, 예배의 거룩한 영적 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사다 예배에 와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이 하나님이 참되고 겸손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은혜의 보좌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주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영육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예배를 삼아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락해가는 문화를 항상 눈으로 즐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증한 고백을 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는 나그네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며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이 쉽게 사라질 인생들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자연재해로 세상 곳곳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탐욕과 게으름에 눈과 귀가 가려져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사회를 목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무너지고 오직 주의 진리만이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과 아첨과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쓰레기 취급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사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진리보다 이 세상 죄를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계가 혼잡하여져도 바른 교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마음으로 순결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종교 통합주의와 혼합주의의 자들의 분위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바른 정통교회의 교리대로 주님을 알아가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창세전 택하신 자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사 더욱 믿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북한 땅에서 김씨 일가 3대 세습 사이비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날추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북한 독재 정권의 민낯이 만인에게 드러나도록 북녘 땅에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 속에서 80여 년 가까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국리를 여겨 주시고 공산 독재가 하루속히 무너져서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짐승보다 못하게 목숨을 연명해가며 죽지 못해 버려지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고통의 소리가 기도 소리가 되게 하시고 비참한 울부짖음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찬양하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을 위한 선행과제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김창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실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험난한 이 각자 도생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거룩하고 경건한 길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둘 셋 둘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으로 해서 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조금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순간도 기쁨과 은혜로 바꾸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처음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좀 힘드신 분은 나중에 자유롭게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앞에 분이 뒤에 분 못 보시려나 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미리 구하는 거는 앉으신 분들 좀 안 보이셔도 예, 안 보이는 그곳에서도 그냥 예, 묵상하고 또 부르실 수 있는 것만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예배적인 표현으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또 삶의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내 영혼의 주님이 되길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주님, 내 영혼의 주님, 내 영혼의 주님. 예수, 예수.
마지막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I love you.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짓게 하는 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잠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느끼며 경험하며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과 본당에서는 좀 먼데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9월 8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장소는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우리 말씀 축제 때 오셨던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님이십니다. 집회 당일이 굉장히 많이 혼자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꼭 지하철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락방별로 자세한 주최 측에서 주는 안내문 그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었을 거예요. 버스 주차장도 있고요. 승합차 주차장도 있고요. 개인 차량 주차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보신 분 압니다. 여러분 제가 해운대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주차장에서요.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걸어가려면 최소한 군인 걸음으로 가더라도 개인 차량 주차장에서는 약 4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합차 주차장도 25분 이상 걸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뭐 거기 차 대고 내려서 또 차 타고 가면 되지. 예, 안 됩니다. 복잡해서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것 해운대 지하철역입니다. 예, 그곳에서 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설마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려울 거예요. 꼭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것이 최고다.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또 참여하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어떤 자리냐면 햇빛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달궈진 모래 위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따뜻해질 수 있는데요. 꼭 여러분들이 깔고 앉으실 수 있는 개인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꼭 준비해서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최 측에서 의자랑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장애인들 우선으로 좀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모래밭에 앉으셔야 됩니다. 예, 나는 따뜻한 찜질을 즐기신다.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개인 깔개를 준비해서 가시면 후회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 생수와 모자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 인원보다 훨씬 적게 준비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내 거는 내가 챙긴다 생각하시고 더위를 피하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집회 단체 티셔츠 잔여 수량을 오늘 1층 부스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장당 만 원이고요.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구입하셔서 입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티셔츠 판매 수익금은요 2025년 청소년 월드캠프 집회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원하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을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새로운 교회 시대의 출발을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전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를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놀랍도록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 또는 교회의 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확장,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그저 순조롭게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막 새롭게 일어나고 역사가 났던 것만은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면서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결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더랬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있었지만요, 상대적으로 핍박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험도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시험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겪어내야 했던 그러한 시험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되고 그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어딜까요? 저는 여러분의 센스를 믿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너무 심각하게 시작을 하니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느 성경일까요? 어쩐지 대답을 하셔야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올까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언제 등장하고 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이 일을 당한 이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하고요, 제자들이 정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고 그를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가 걷고 뛰고 날뛰고 그래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속이고 그랬을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미담이 퍼져나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소개되고 있지 않고 별로 그렇게 좀 좋지 못한 그냥 이건 성경에서 좀 빼버렸으면 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교회가 소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새 출발, 새 출발과 함께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제거된 이후에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팔았던 값의 일부를 그들이 감춥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그리고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예, 성령을 속였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나가 주의 영을 속인 것.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감추다라는 단어예요.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값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감추었다라고 사용되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이곳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횡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배임하다, 횡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면 횡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횡령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팔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릴 때 사전에 의도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미리 사전에 계획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예, 저는 있는데요. 어떤 때냐면 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에 계신 분들 보면 내가 있는 거 막 이만큼을 딱 드리고 싶은데 그때 딱 드렸으면 됐는데 그때가 지나갔어요.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좀 줄어요. 예. 혹시 그랬던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랬던 적 있어요. 속으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그런 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추었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만큼만 어떻게 하고 이만큼만 하겠다는 거,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 부부가 이렇게 했을까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들 부부가 이랬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자기들 앞에 등장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5장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을 보면 정말 감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3장부터 이어져 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당시 장애를 가졌다는 것 부정한 자로 취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성전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남에서부터 그가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자기도 성전에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겠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박 집사님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유 권사님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맨날 묻지만 자기는 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가 일어선 거예요. 걷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가 누군지를 아니까. 근데 그 좋은 일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얘기하지 마.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이 걷고 뛰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입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오르냐 너희들이 오느냐 한번 해보자 이거였죠. 엄중 경고를 하고 내어줬지만 그들이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더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내어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구브로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족 사람이라고 하지요. 구브로는 그쪽 지명 이름으로는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인데요.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그런 섬입니다. 바나바를 굳이 이쪽 출신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본토박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방에서 온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2세 유대인 2세쯤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혈통 따지기 좋아하고요. 예. 순수 혈통 따지면서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비록 2세지만 예, 외국에서 온 유대인 그들이 그렇게 썩 반길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나바라고 권위자라는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구브로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왜요?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거든요. 부담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또한 이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바나바를 보면서. 왜 그런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담감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행했다는 것. 그들이 바나바를 향한 어떤 영적인 질투심 속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외국인 2세 구브로 출신 유대인이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 나는 호산나교에서 20년 동안 제자 훈련도 받고 할 거 다 하고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주를 해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셨다가 예, 불과 2, 3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 저게 언제부터 예, 감히 예, 이런 생각 들 때 예,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데 괜히 그런 것 같이 생각해서 예,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막 전도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고요. 복음이 들어가고 막 열심히 훈련을 받더니 자기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요.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10년을 다는데 쟤는 1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막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는 아닌데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 제 친구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호산나교회 오셔서 전도한 친구보다 먼저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질투심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혹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네? 이러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바나와 같이 나타나는 인물들이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예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바나바 밭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래서 소유를 팔았어요. 그 소유가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밭을 팔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밭 팔아서 드렸어요. 근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럴까? 바나바는 다 바쳤으니까 인정받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만 바쳤기 때문에 죽었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교가 그 예수님 당시요 예수님 이후에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증거가 어디에서 보이냐면 성직이 매매되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매매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미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몇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이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없어야 될 대제사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성직이 매매되고 있었어요. 성직이 매매되고 있다? 이건 이미 타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권력을 사고요. 돈을 줘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돈을 주고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돈을 주고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헌금하고 인정을 얻다 보니까 마치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주었는가? 바로 이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든다고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에 스스로 빠져가는 거예요. 경건을 가장한 위선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케이 그렇다 쳐요. 바나바도 밥 팔았잖아요. 그게 드렸잖아요. 근데 왜 바나바는 다르냐 이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핵심일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바나바는 다르냐 이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브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구브로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곧이어서 바나바를 어느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장 36절 37절 그 말씀에 보면 레위 족속 사람이서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데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다 바쳤다. 여러분 아니에요. 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팔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e had a field. NIV에도 sold a field. 예, 하나 팔았어요. 예, 하나. 지금 갑자기 마음의 소리가 막 들려요. 이야, 바나바가 다 드린 게 아니래. 우와, 다행이다. 막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다 드렸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인정받고 권위자가 되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단순하지만 왜 이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가? 여기에 이 밭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레위인은 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네.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각 지파들이 내는 십일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로 불리는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지금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레위인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는 행위가 바나바가 밭을 팔고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인기 좀 얻으려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얻으려고 교회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팔아서 감추고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딴 주머니 차면서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재산이 있었던 것 밭 하나 팔아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레위인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할 레위인이 딴 주머니 차고 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사장들도 돈벌이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돈벌이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도 성전에서 돈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면서 살아가고 다 딴 주머니 차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바나바가 그 밭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의 시대, 그 새로운 출발 앞에 반드시 선행되고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마다 이러한 일들을 꼭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런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고요. 처음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동원되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동원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서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그 놀라운 순간에 여러분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왜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취하지 말도록 한 것, 시날산 외투를 취하고요. 은과 금을 그가 훔친 거예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출발 가운데 정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간과 그 온 일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되어야만, 선행되어야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하지 선교사를 시작으로 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조선이란 땅에 오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못 살고 지저분 하고 엉망진창인 사람, 자기의 우울감에 빠져 백인의 우울감에 빠져서 정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내가 큰 헌신인 양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 길선주 목사님의 고백과 함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 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시대를 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9월 8일 우리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로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한번 반짝하면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모여 기도할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2학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에 앞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할 시대를 준비하며 출발해 가야 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의 사건은 그저 단순히 헌금 좀 잘못했다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새 출발 가운데 제거되어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악이 제거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등장하며 교회가 힘차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교회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선행시켜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먼저 고백해야 될 것,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피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기도를 함께 드린 이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평양 대부흥의 운동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민족 안에 이민족의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기도합시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와 함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이 나라 이민족이 신사참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범죄 행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속화된 이 민족의 교회 안에 복음의 순수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